오가탕으로. 후, 멋지다. 오늘부터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손님들 오기 전에 빨리 손질부터 해놔야겠다. 나 맨 악마이너 박신. 뭐 심술 부릴 거 없나? 재밌는 일 있어야 좋은데. 안 되겠다. 오비키네 집 가봐야겠다. 딸기를 만들어 볼 거야. 아, 신선한 재료다. 와, 딸기를 만들어 줄게. 동글동글 빚어주고 이 상태에서 딸기 모양으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와, 딸기같이 벌써 점토칼을 이용해서 구멍을 송송. 와, 진짜 딸기다. 짜잔, 딸기가 완성됐고 위에 꼭지를 만들어보면 초록색 점토를 퍼서 길게 만들어줄게요. 슝슝슝 잘라주고 끝을 하나를 집어서 길게 눌러주고 이 상태로 붙여줘요. 짜잔! 또 초록색 쪼꼬미를 길게 만들어서 짜잔! 위에 꼭지를 만들었으면 꾹 눌러주고 작은 꼬다리를 하나 붙여줍니다. 와! 딸기 완성! 어때? 예쁜 딸기 귀여워 오비키? 이제 꼬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딸기 꼭지를 따주고 꼬치에 껴서 탕후루 꼬치를 만들어줍니다. 우와, 진짜 탕후루 같아. 오, 딸기 탕후루 그럴싸한데? 다음은 블루베리를 만들어줄 거야. 블루베리는 보라색을 이용해서. 와, 신선하다. 재료를 퍼서 동글동글 동글동글 짜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동그란 도구를 이용해서 쑥쑥쑥 눌러준 다음 칼을 이용해서 슉슉슉 안에 칼집을 내줍니다. 와, 진짜 블루베리 같지 않아? 블루베리들을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줬어요. 와, 신선하다. 이제 꼬치로 꽂아볼게요. 하나를 집어서 슉슉슉 꽂아주고 세 개씩 꽂아줍니다. 짜잔, 블루베리도 꽃이 완성! 우와, 블루베리 봐! 진짜 맛있게 생겼지? 너무 귀여워! 과일들이 색깔도 예쁘고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고 먹으면 안 돼! 다음은 대망의 하이라이트! 파인애플 만들기! 살짝 퍼서 파인애플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손으로. 총총총 칼집을 내서 디테일을 살려줘요. 진짜 파인애플 같지? 우와, 이렇게 칼질 난 것 봐. 디테일이 살아있죠? 이제 꼬치로 꽂아줄게요. 탕후루, 파인애플 탕후루를 만든다. 마지막, 파인애플 탕후루를 만든다. 우와, 꼬치. 와, 이렇게 세 가지 과일의 탕후루를 만들었어요. 이제 과일을 다 만들었으니까 오픈해도 될 것 같아요. 오픈 열었습니다. 슬라임 탕후루 가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슬라임 탕후루 가게 오픈했어요! 어서오세요! 귀여워 위키! 어? 오가 탕후루? 탕후루 가게가 생겼네? 손님이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스텔라? 와우, 위키! 너 탕후루 가게 차렸어? 아, 너가 오시니까 오가 탕후루! 어, 맞아! 나 탕후루 가게 차렸어. 첫 손님이 너가 와줬네?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탕후루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 딸기 탕후루 주세요. 딸기 탕후루요? 어, 네, 잠시만요. 예스, 첫 주문이 들어왔다. 너무 신나. 우리 재밌게 만들어 볼까? 귀여워 비키. 우, 과연 탕후루가 잘 됐지? 준비해준 딸기 꼬치를 동동 빠뜨렸다가 스르륵 돌리면, 우와! 진짜 잘 됐다. 예! 영롱한 탕후루가 완성됐어! 우와, 너무 예쁘다. 손님, 딸기 탕후루 나왔습니다. 여기요. 와우, 너무 재밌다. 탕후루가 엄청 예뻐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 여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처음으로 돈 벌었다. 신나!
맛을 보면 엄청 바삭하고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 사진 찍어서 자랑해야겠어요. 우와, 인스타에 올리면 홍보되겠다. 저 손님, 홍보해 주실 거면 제가 파인애플도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것도 같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정말로요? 무료로요? 좋죠. 그럼 주세요. 네, 사진 찍고 계세요. 제가 파인애플 탕으로 금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야호, 신난다. 그럼 파인애플 탕으로 만들기 준비 시작. 파인애플 꼬치를 슬라임에 묻혀서 샤르르르르르. 와, 영롱하게 만들면 우, 탕으로 엄청 잘 됐다.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탕으로 완성. 손님, 여기 있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와우, 정말 예쁘네요.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사실 공짜는 아니죠. 홍보해 주시잖아요. 지금 막 오픈한 가게라서 얼마나 도움이 절실한데요.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열심히 올려볼게요. 시작. 오가 탕으로 완전 짱맛. 내 최애는 딸기. 근데 파인애플도 맛있어. 전송 지금 올렸어요. 와, 감사합니다. 키키키키키. 오, 좋아요 많이 달려요. 난리 났어요. 와, 진짜요? 최고다. 배달이 오기 주문. 배달이 오기 주문. 주문 들어온다. 바로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최고. 좋아요. 좋아. 라라라라라라라. 나는 악마이다 박세인. 오비지 뭐 하고 있지? 오가 탕으로? 뭐야 오비키, 탕으로 가게 차렸잖아? 배달이 오키 주문. 배달이 오키 주문. 심지어 장사가 잘 되잖아? 오비키네 탕으로 가게가 잘 되니까 배 아파. 안 되겠다, 나도 장사를 해야겠어. 탕으로 가게 차려야겠어. 바깥탕으로. 너가 오가면 나는 바깥아. 내가 오가탕으로를 이기고 엄청난 돈을 벌어드리겠다. 그럼 만들어보자면. 딸기부터 만들어보자면. 딸기 하나, 딸기 둘. 엄청 잘 만들었지. 어때? 딸기 셋. 꼬치에 꽂으면 어때? 너무 딸기 같지? 다음은 블루베리를 만들어보지. 어? 보라색이 어딨지? 보라색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잖아. 어쩐담.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보라색이나 갈색이나 똑같지 뭐. 동글동글 하면 되잖아. 동글동글. 블루베리 하나, 블루베리 둘. 엄청 쉽네. 탕으로 장사 아무나 하면 되겠네. 하! 꽃에 꽂아주면. 하! 이렇게 꽂으면 빨리 꽂을 수 있어. 아! 블루베리 같지? 다음은 파인애플.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파인애플 만들어보면 보니까 오비키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랄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진짜 파인애플 같네. 아, 꽃에 꽂아주면 완성. 어때? 진짜 파인애플 같지? 이렇게 세 가지의 맛있게 생긴 과일이 완성됐어. 오키들, 바깥탕으로 오픈했으니까 배달에 오키로 주문해줘. 기다린다. 영업 시작. 이제 손님만 기다리면 되겠지? 벌떼같이 몰려들 거야.
날려? 아, 파리! 장사도 안 돼서 화나는데 파리만 날리고. 안녕하세요. 손님이다. 어서 오세요. 어? 박세인? 너도 탕후루 가게 차렸어? 어, 스텔라! 어, 바깥탕후루 어때? 멋지지? 아, 그렇구나. 새로 생겼길래 와봤지? 잘 왔어.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다. 뭐 드실 거예요, 손님? 저는 오늘 파인애플 먹을게요. 어, 파인애플 콩!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 파인애플로 만들어 보면 탕으로. 그게 파인애플이라고? 그럼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여기요, 파인애플 탕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요. 여기 있어요. 자, 여기요, 봐주세요. 사돈이다. 아, 돈 벌었다, 신나. 모양이 정말 안 예쁜데 한입 먹어보면. 맛이 안 좋아. 어? 뭐야? 아, 파리잖아. 이건 파리야. 아, no. 저기요, 파인애플 탕으로에서 파리가 나왔어요. 게다가 맛도 없고 환불해주세요. 환불? 아니, 음식을 누가 환불해? 그것도 다 먹어놓고. 다 먹진 않았어요. 한 입 먹었는데 맛이 정말 없었고 게다가 파리가 나왔다니까요. 진상 손님이네 이거. 헉!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심란한데 짜증나게 할래? 저리 가! 헉! 저리 가! 와우, 정말 파리까지 나왔는데 맛있는 탕으로 먹고 싶었는데 정말 화나. 룰루, 오늘도 장사 열심히 했다. 어? 스텔라! 나 왔어, 비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손님? 옆에 탕후루 집이 생겨서 가봤는데 파리가 나오고 정말 맛이 없었어요. 기분 좋게 먹고 싶었는데. 아이고, 저런. 그럼 이거 드세요. 블루베리 탕후루 드릴게요.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그냥 공짜로요? 네, 저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몇 개 남아서요. 이거 드시고 화 푸세요. 정말 천사시네요. 옆집도 장사가 안 돼서 참 힘들겠어요. 제가 그 마음 잘 알죠. 저 집만 장사 잘 되고 우리는 안 되잖아. 열받는다. 안 되겠다. 똑똑 계신가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무도 없잖아. 가게에 아무도 없군. 재료를 다 망쳐서 우리 집 가게로 오게 할 거다. 아, 이건 딸기 재료인 것 같은데 아주 새 거네. 신선하잖아. 아, 망쳐버리겠다. 그리고 이건 파인애플. 이건 내가 좀 가져가고. 이건 블루베리. 딸기 재료랑 섞어야지. 이 신선한 재료는 내가 가져간다. 내일 장사 잘해라. 오케이! 룰루,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해야지. 오픈! 어? 탕후루 재료가 다 망가졌잖아! 파인애플 소스는 다 없었어! 오늘 장사 망했어! 어허허허! 우리 집에 오세요! 신선한 과일로 탕후루를 만듭니다! 뭐 신선한? 거짓말! 맛있는 바깥탕으로 오세요. 아무리 신선하다 해도 안 가. 인성이 착한 사장님께 갈 거야. 다 못 안 오잖아. 파리만 또 꼬이네. 짜증나. 사장님, 딸기탕으로 하나 주세요. 죄송해요. 오늘 재료가 다 소진됐어요. 벌써요? 아침부터요? 왜요? 사실은 어제 도둑이 들어서 제 과일을 다 가져가고 썩은 과일만 놔뒀답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서 오늘 장사는 못하게 됐어요. 그런 이유라면 잠시 기다려보세요. 혹시 지금 신선한 과일 배달돼요? 네, 돼요? 감사합니다. 과일 요청했으니까 곧 올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도라라랭 도라라랭 캐캐캐 신선한 과일이요 캐캐캐. 벌써? 진짜 빨리도 왔다. 네, 놓고 가겠습니다. 돈은 내일 주세요. 캐캐캐.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맛있는 버섯탕으로나 먹어야지. 맛있군. 캐캐캐 캐캐캐 캐캐캐. 이제 다 팔고 내일 과일 값 주면 돼. 이렇게 신세를 지더니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아니에요. 어제 저에게 공짜로 파인애플 탕후루를 주셨잖아요. 이건 저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제가 베푼 건 아주 작은 탕후루였는데요. 그럼 딸기 탕후루 하나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와, 동글동글 딸기 탕후루를 만드시다. 꽂아주고. 이야, 여기 있습니다, 손님! 재밌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배달이 오키 주문! 배달이 오키 주문! 그 뒤로 손님이 끊이지 않아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아, 감사합니다! 과일값도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마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많이 파세요. 캐캐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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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왜 신선한 과일로 하는데도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좋아요. 오늘도 신나게 슬라임 탕후루 가게 오픈하기 대성공. 치석이는 새처럼.